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전문적 개입 방법을 연구하는 실천 학문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존엄하게 여긴다는 점, 그리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4차 혁명의 시대에서 매우 각광받으며 중요한 사명을 가진 학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훌륭한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지닌 5명의 교수진과 미래를 향한 긍정적 에너지를 지닌 14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학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진로 개발을 포함하여 교수와 학생들 간 소통하는 FEM 지도 교수제,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선후배 간 멘토 멘티,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예비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는 1인 1동아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생활의 적응과 미래 사회복지사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집중적으로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양해가며 세부 전공에 대한 역량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전공에서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욕구 충족과 웰에이징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아동청소년 복지 전공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에 대해 연구합니다. 장애인 복지 전공에서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계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합니다. 또한 가족은 우리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체계이자 갈등 해소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복지 전공에서는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가족원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 전공은 사회불안과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에서 우울,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의 실천과 정책적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법제 전공은 사회보장제도와 법의 내용, 복지국가 성립의 배경과 변천에 대해 학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및 법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합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 함께 사회복지사 1급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이수 과목에 따라 건강가정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도 응시 가능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복지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교도소와 같은 공공행정 영역 및 공단, 기업의 사회공헌팀, 병원 사회사업팀, 지역연구소 등 모두가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타인을 도움으로써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단합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열 문화가 없고 분위기가 자유롭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업인 만큼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선후배 관계를 통해 다양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전용 실습실이 있어 실습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한마당, 하랑제 등 사회복지학과만의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있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하는 동아리가 있어서 준비가 더욱 수월합니다. 사회복지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복지에만 한정이 아닌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취업으로 간접적인 기여도 가능합니다. 입학하기 전에 생각했던 복지관에서 일하는 분야 말고도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취업에 대한 폭이 넓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 아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조교쌤 학생들 모두 서로를 생각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학과 특성을 살린 동아리가 많아 많은 봉사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실습을 통해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이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진실되고 책임감 있게 인간을 대하는 가치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과 의지가 있다면, 미래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면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일원이 되세요. 사회복지학과에서